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내일이 마더스데이인데요. 그래서 이 엄마들만 다 꽃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선 보통 어버이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제 꽃 만들고 계셔서 그러면은 어버이주일로 안 지키고 마더스데이로 지키면 그럼 아버지 주일에는 뭐 하나요? 그랬더니 아버지 주일에는 아버지들이 바베큐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페어한 거냐고 제가. 어머니 주일은 꽃 드리고 아버지 주일은 아버지 또 가서 하시고. 그래서 재밌다 이러면서 어제 제가 웃었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나와서 함께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특별히 흔히들 얘기하죠.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축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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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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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하신 주님 영광 모든 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이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이로 주 얼굴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 그 손 못 잡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그렇게 집중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다시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들을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머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양육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유아세례, 성인세례, 입교식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새롭고 거듭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시어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또 귀찮으시더라도 교회 뒤쪽에 잔디밭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찍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후에는요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여선교회 바자회가 또 많은 교인들이 섬겨주셔서 그렇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판매 금액이 8,000불, 8,500불이 넘고요. 수익이 5,000불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교육부 위에서 또 선교 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화수목 3일 동안요, 청년 코스타가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명 청년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 또 그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억하셔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0날에는요, 오전 11시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벌써 몇 주간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서 혹시 급하게 생긴 일정이 아니시라면 꼭 참석하셔서 같이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또 이 왼쪽에 놀이터에도 지금 모래를 쌓아놨어요. 모래를 구입해서 이제 그걸 다 피고 거기에 이제 구입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삽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들 같이 좀 삽을 꼭 챙겨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래를 다 평평하게 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놀이기구를 조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에서 삽을 하나씩 챙겨서 와주시면 작업하는데 제대하시고 오랜만에 삽질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땀 흘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 입교식 그리고 유아 세례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유아 세례부터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준 어린이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부모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게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어린아이에게 특별히 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요 앞으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서주시고요.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듯 내 아이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 아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부모님께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세울 것을 작정하십니까? 아이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되도록 가정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리로 잠깐 앞으로 앉아 계시면 감사합니다.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예. 이찬 형제는 앞으로 잠깐만 여기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는요,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미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다시금 결단함을 이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이찬 형제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이찬 형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찬 형제는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세례를 다시 거행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문답 정예준 형제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문답하겠습니다. 정예준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정예준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정예준 씨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겠습니까? 정예준 씨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네, 강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예준 씨에게 내가 성부와 내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 분 다 나와서 좀 앉아주시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서실까요? 예준 형제도 같이 앞에 보시고 교인들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례받고 입교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며 영원토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받고 입구하신 분들을 이제 바라보시고요, 교인들도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교인들은 같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이아준, 이찬, 정예준을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입교와 세례를 받은 이아준, 이찬, 정예준 성도가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의 입교인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혹시 꽃다발이 있으시면 잠깐 나와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아, 아빠 선물.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녀를 키우는 예, 뭐 거의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또 이미 키우셨고 예, 부모님이신데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곱씹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모님, 뭐 아버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자라고 큰 남자들은요. 군대에 가면 그걸 조금 더 예,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요. 그 훈련병들이 아주 뭐 힘든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잠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훈련이 하나 마치고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 조교가 앞에 나오더니 이제 그런 노래를 이 저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틀어놨던 그 노래 아세요?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실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막
훈련병들이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어떤 애는 주르륵 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후렴에 가서 이렇게 일자를 쭉 하다가, 예, 아, 고마워라, 스승에서. 예. 그래가지고 서로 막 눈물을 닦다가, 눈물을 막 흘리다가 서로 막 웃으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뭐 한 20년 만에 처음 아버지한테, 제 기억에는 물론 아버지가 어렸을 때 편지를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가운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지네 앞바다가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디에서나 그렇게 성실하게 있어라, 군대 훈련도 그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조금 더 편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저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 접어서 이렇게 상의에다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꺼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니까 나도 잘 참아야지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게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진대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는 고백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같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 은유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마더스데이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시간을 내셔서 또 그동안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한번 이야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의 끝자락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부분은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 교회 안에서, 성숙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숙한 성도를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New Self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RSV 성경을 보면 New Nature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 사람의 변화는요, 일상에서 만나지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가장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종과 주인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임플로이와 임플로이어 혹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과 고객들, 손님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은요, 이 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 안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옳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 자연스러움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하고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악하여짐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자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앞에 것이 확실하다면 뒤에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세상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땐 맞고 저럴 땐 틀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시간이 가던 나라가 바뀌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해가 뜨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처음 네 개의 계명 이외에 사람들끼리, 사람들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이 계명,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이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약속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복으로 허락하신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것 말고 더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돼요. 손만 대면 비즈니스가 다 잘 돼요. 주식에 투자만 하면 계속해서 막 올라가요. 집을 사면 막 올라가요. 자녀들이요? 뭐 정말 어디 내놓아도 부럽지 않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요, 이걸 꿈꿔요. 장수하는 것.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아,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1절 보시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하는 아무 말이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데 자녀들도 같이 듣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의 신앙생활을 불신자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1절 말씀에 기록된 옳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부모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에 100% 순종하면서 그 말이 옳다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주 안에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지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나를 위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되어진 말인지,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들이 주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지 꼭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예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전통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비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투니를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집에 올 때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물론 캐나다에선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아이들이 집에 혼자 걸어오진 않으니까요. 근데 교회로 걸어가는데 손에 이렇게 쥐고 가다 잘못해서 이렇게 돌부리에 걸렸는데 손을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뚱그르르르 해서 맨홀에 쏙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헌금이 들어갔네? 그냥 두 개를 준 거예요. 거기에 써있지 않아요. 이게 헌금이고 이거는 과자 사 먹을 돈,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떡하죠? 헌금이네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켰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돈이 100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100불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이 100불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걸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게 어떻게 돼요? 맨홀에 들어간 것처럼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요, 나름대로의 전통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을 살짝 비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율법이냐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경고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 역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때리라고. 사랑한다면 때리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 아들에게 이걸 이렇게 펼쳐 보여줬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요, 부모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석을 보면요, 로마 시대의 가장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요, 독재적인 처벌권이 있었대요. 심지어는요, 신생아 살해, 어린이 유기도 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요, 그 시대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관습이나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지금은 다르게 불러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어찌 보면 상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대할 때 그 가정은 정말로 기쁨과 웃음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질 겁니다. 이 모습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옛 사람을 살아가는 그들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변화된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변화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어쩌면 가장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부모 혹은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 자녀 아닌 분은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부모의 자리 혹은 자녀의 자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동일하기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 감화 받으며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결혼 41주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정기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고요. 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이기에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하나님 드리고 작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